중에서 두 번째 날인데 첫 일정을 마쳤습니다. 로케로 자켓 촬영을 했고요. 저녁 때를 놓쳤어요. 지금 10시거든요. 내일은 또 아침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밥을 먹으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전 지금 12시에는 잘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전에 최대한 원래는 그래서 시간을 띄워놓고 먹는데 자기 전에 밥을 먹으면 숙면을 못하고 부대껴서 자꾸 일어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딱 끝나자마자 이제 밥을 엄청 맛있게 한 8시쯤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바베큐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아니면 북창동 순두부나 이런 걸 대충 봤어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잠을 택하겠습니다. 씻고 누우면 11시. 아 오늘 그러고 보면 정신없는 하루긴 했네. 천방지축을 1등절 정신없이 돌아가는 아이유의 하루. 아이유는 천재라 아이유는 대단하네. 내일은 무엇을 할까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빰빰빰 짠. 밥을 먹었으면 늦절까지 했을 텐데 지금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라면들이 다 먹을 거라고. 내일 아주 죽었어. 그리고 머리도 지금 촬영 끝나고 한 번 더 토닝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염색한 것처럼? 근데 진짜 머릿결도 하나도 안 상했어. 대박이야. 꽃비는 대단하네. 꽃비는 든든하네. 내일은 대망의 쇼파 뮤직비디오 촬영이에요. 콘티가 일단 재밌게 나왔고 감독님께서 되게 열의를 보여주고 계셔서 저도 이 작업이 아주 기대가 되고 그렇지만 고생은 좀 할 것 같다. 따먹었다. 이제 자칫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면 여기서부터 이제 30분 씻으러 가는 길까지 30분 걸리니까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바로 그냥 일어나줘야 됩니다. 아이고 씻고 오겠습니다.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씻겠습니다. 굿모닝. 그거 보았잖아. 아직 밤에 못 참고 새벽에 진라면을 하나 먹었거든요. 적당히 해로는 안 돼. 나 훨씬 더 대담한 걸 원해 원해. Let's go. 자 조식을 먹으러 한번 가볼 건데 저희 조식 메이트 누군지 궁금하시죠? 빠바바밤빰 빰빰빠밤 빰빠밤빰 빰빠밤빰 빰빰빠밤. 자 어제 누나의 일하는 모습을 좀 봤잖아요. 어떠셨나요? 저의 첫 인상은 자본주의 천사. 자본주의 천사. 네. 무슨 뜻이죠? 어제 촬영하면서 입으셨던 그 영수증 날개. 영수증 날개. 여러분들도 확인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거의 천국처럼 나오잖아. 자, 오. 해외
해외에 나올 때만 믿음직스러운 동생. 아직도 난 가지고 싶어. Shadow. 오늘 극장 너무 예쁘다. 그래? 응. 추워. 추워. 피어싱 같은 것도 주셨습니다. 응? 아니, 카메라. 건너편 보다 이 거리도 되게 예쁘다. 추워. 소퍼라는 곡 저희 타이틀이고 아주 높고 에너지틱하고 팡팡 터지는 그런 곡입니다. Let's go. 지금 찍고 있는 장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황금 배트를 경매에서 갖기 위해서 부자들, 막 욕심쟁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물건을 노리고 있는 어떤 의미심장한 어떤 여인. 사탕은 이한 감독님의 아이디어인데 약간 동심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오브제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이 다 딱 시작되게끔 하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죠. 처음에 제가 마트에 있다가 사탕을 딱 보고 뭔가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니까 사탕이 좀 의미가 큰 아이템입니다. 예쁜데 맛이 없어. 색소! 여러 가지 색소만. 감독님이랑 진작에 좀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스케줄이 안 맞아서 계속 무산이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된 거예요. 거기다가 딱 장소도 저희가 가고자 했던 LA이고 감독님 LA 계시고 그래서 너무 딱 쾌적하게 그냥 바로 오케이가 돼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이 너무 잘한다. 그리고 막 현장에서 막 그냥 일사불란하게 막 그 지휘를 하시는데 너무 현장 분위기도 좋고 같이 또 연기해 주시는 또 출연자분들도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Let's reset this really quick. Okay, one take. 아직도 난 다 가지고 싶어. Yeah, I want more. I got it more, more. 설레는 게 이렇게 나 많은 걸. 이거 그냥 저녁 7시. Maybe the. Let's go into it. Oh my god. Ginger chop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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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p
Alright. 와, 해내고 있어, 해내고 있어. 하나만 남았어요. 네, 진짜. 하나 남았어요, 끝났어요. 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모든 게 다 패스패스 되니까. 여기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희 마트 사장님이시고요. 여기는 저희 새로 양수향도 받기로 한 양수향. 마지막 소절 소의 첫 모금 It's time to show Don't make it sure 순리를 앞둔 마음이 달릴 땐 되는 소리 내게는 없어 이거 미는 걸로 네, 괜찮아요 뛰었어요 한 바퀴 뛰었어요 사람 많이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밀어놓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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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하면 사람 빠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전혀 안 힘들었거든요 제가 다 했어요 네? 중요한 사실은 해가 거의 다 졌고요 꼭지까지 남아서 립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이거 조명을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요 허리 괜찮아요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많이 있어요 아. 뭔 브레이크가 없어 이거 어허 이거 이제 아예 브레이크 어떻게 할게 오케이 Corner of the stop sign please Please Copy that He's gonna start wheeling it for you bro 아니 이거 지금 고장난 거 같아 페달이 안 닿아 Let's see, let's see 발 눌러둬 내 자전거 아. 그거를 하겠다고요? 그게 더 쉬우네 그러면 감독님 저는 이것도 이게 고장이 아니라 페달이 안 밟혀서 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응? 아니 아니 여기가 아, 왜 이렇게 다 얇게 입고 오셨어? 매저님, 저 죄송한데 난로 한번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 네. 붙으세요, 붙으셨죠? 면목이 없어요. 아, 장갑 뺏기 계시구나! 아,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아무튼 아니지. 말 좀 떨지 마. 야.
Action! Let's go, IU! Let's go! 자전거 타는 거 멀리서 지켜보는데 다들 감탄을 그렇게 하더라. 아니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 자전거 못 탈 거라고 다 그랬다면서요. 아 네가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게 약간 난 좀 어이가 없어. 근데 그 창원 마룡마을에서 난 싱싱 매일 자전거 탔거든. 거기서 자전거 처음 배워서 난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엄청 타고 맨날 자전거 타고 어? 너 그때 제가 지금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어. 불현듯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소독차 있잖아요. 방구차 옛날에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누나가 야 잡아! 그러면서 자전거를 아 진짜? 정말 귀신같이 타고 왔어. 야 나 자전거 잘 탄다니까 너 어떻게 그걸 모르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네. 나 진짜 뻔질나게 자전거를 탔었는데 어릴 때. 이제 9시니까 2시간 반 안에는 무조건 끝나는 거죠. 미국 현장이 되게 좋은 점이 1분의 5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Time is money! Time is money! Money is what? Money is what? Time! Time is what? Time is money! 진짜. Work, go work, go work! Hustle, hustle! Hustle, time is money! Time is money, let's work! Let's go, IU! Let's go! And this! 너네 계속 이렇게 들어지잖아? 놀란지, 놀란지. 밥으로, 밥으로. 그래서 지금 어제도 1분의 5차 없이 딱 끝났잖아요. 어제도 11시 반에 딱 끝나고. 살같이 딱. 오늘도 11시 반에 딱 끝나고. 그러니까 중간에 딜레이가 생기더라도 끝나는 시간이랑 중간에 밥 먹는 시간만큼은 완전 칼인 거야. 당연히 또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어떤 목표와 뭔가 프로젝트 그게 딱 있으면 그 성공을 위해서 약간 본인을 희생해서 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가 유독 좀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물론 막 너무 또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훨씬 잘 나오고 막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좀 안타까울 때도 있다. 저는 그 진짜 좋아하거든요. 빡! 딱! 깍! 싹! 제가 여기는 원래 콘티 나왔을 때부터 콘티가 이 시간 안에 다 찍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수준의 콘티였는데 그걸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고 대단한 지금 능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팀 모두가 대단해. 근데 그 와중에 짜증은 많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거야 그거. 이게 없어. 누구도 지치는 그게 없어. 그냥 처음 시작한 그걸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막 과하게 친절할 필요도 없고 막 과하게 막 뭐 기복이 없는.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뮤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메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서비스에서 다 이어간 내용이고. Yeah, what's up? Can I get just a thing of black rap to get off the wall? 네. 가방이 이제 세팅되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아예 그냥 혼자서 하는 리뷰만 있고 하나만 보더니 가방에서 제가 가방에 나와요? 아니 가방에 그 망원경을 가지고 약간 그거를 네. 가지고 싶어 하시는 아, 제 몰래? 몰래. 맞아요. 약간 다른 분위기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웃더라도 뭐 그냥 살짝 그냥 뭐 약간 좀 시크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리 보러 간다고 해서 빼도 돼요, 이렇게. 쉬어. 빼실 거면 빼고 프레임 인할 때 사인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할게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할게. 네. 이거 좋아. Action! Action! Dance action! 좋은데요? 톤 이렇게 터질 거예요. 지금 감정이 너무 멋있는데? 감동이 너무 멋있어. 네? 너무 지금 멋있어. 이 이미지 맞아요? 아, 이게 네, 재밌어, 맞아요. 재밌어. 맞아요. 오케이, 알겠어. 이게 웃기잖아요. 약간 좋습니다. 저는...
이게 안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감독님. 번쩍거려. 감각이 없어져요. 네, 감각이 지문 없어져요. 지문 없어져요. 이미 사라졌어요. 아. 네, 그래서 안 추워요 지금. 추위를 진짜 많이 타시는구나. 네. 야, 아, 아닌데 왜 추위 이렇게 안 타는 거야? 추위 왜 이렇게 안 타는 거야? 3, 2, 1, action! Go! Yeah, 있는 표정이고 혹시 네. 타서 지쳐 계시면 아, 제가 그냥 프레임을 해서 죽어 좀 아웃 선 빠지고 okay. 그러면 이제 시, 그렇게 보면 좋다 알겠습니다 어, 네. 좋아 어? 허리 부러지는 거 아니죠? I got you, Chen. Come on. 알겠어. Director Ian, come on, guys. Thank you. Yeah. Okay. Talk your shit. All right. Yeah,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out. This has been such an amazing project. 너무 감사하고요. She's such an wonderful actress. She's such an amazing star. You guys have been such an amazing team. We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guys. Thank you all so much. Such a blessed start of the year. And let's keep going. Make some noise for everyone. We love y'all. We couldn't do it without y'all, right? Hey, listen, let's go. Till next time, my man. Great job. Yo, great job. 고맙습니다. 왼쪽. 왼쪽. 하려고. 아. Oh, wel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Joy. See you later. 깨는 날씨가 됐다고 You say who may fly You say who and I'll fly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